네,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문강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인문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요. 뭐 길게는 안 하고 아마 짤막짤막하게 몇강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문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자, 특히 전기를 처음 배우는 비전공자들은 사실 전기가 상당히 어렵죠. 생소하고. 그다음에 또 전공자가 하더라도 전공자들도 사실 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 우리 요 사이트에서는 입문 강의라고 해서 본 수업 가기 전에 서두에 조금 더 전기를 갖다 좀 친근감 있게 좀 쉽게 접근하게 해서 이런 입문 강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이런 입문 강의 하기가 힘들죠. 시간 제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우리에서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입문 강의를 갖다가 과목별로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쉽게 처음에 초보자들도 접근해서 본 강의할 때좀 도움을 받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제가 나름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력과학 학습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전력과학을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첫 번째 내용이, 일단은 우리가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 전력과학은 매우 중요한 고득점 전력 과목이다. 전력과학에서는 우리가 점수를 많이 높여줘야 돼요.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력과학 자체는 말 그대로 한전에 있는 설비들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전력에 있는 설비를. 따라서 단순한 기 쪽보다는 각 실제로 장치, 설비들의 정확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력과학은 실기 공부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한 과목이다. 아마 저한테 그 실기 수업도 들을 거예요. 그때 전력과학 내용은, 필기했던 내용은 상당히 실기 때 많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염들 이제 본 수업할 때 파트 1에서 파트 1은 송배전공학 1장에서 11장까지. 근데 20문제 중에서 17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파트 2의 발전공학에서 3장 고쳐서 나왔는데, 이거는 3문제씩. 1장, 2장, 3장에서 1문제씩 해서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출제 비중 같은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아마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력과학 학습은,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라. 전력과학은 절대적으로 고득점을 맞기 위한 전력 과목이다. 그래서 전력과학에서 충분히 점수 끌어올리시고, 두 번째, 암기 쪽보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 검토해라. 설비들을. 그다음에 실기 때 중요하니까 전력과학은 필기 때 충분히 많이 해둬라. 자, 이래서 전력과학 학습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자, 각각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본 수업 때도 이거보다 더 충실히 더 자세히 나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학습할 내용이, 첫 번째, 전력의 발생. 전력을 발생하는 곳은 발전소죠, 당연히. 네,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발전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크게 보면 발전소가 수력발전, 그 다음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본소발전 이거 다 설명하겠지만은, 그죠? 어쨌든 발전소라는 거는 뭐요? 어떤 이런 터빈이 있어야 돼. 뭘 회전운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터빈이 돌면서, 수차가 돌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요 발전기가 여러분들이 기기 때 배울 거고, 동기발전기.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는 동기발전기 설치해 있다. 동기발전기를 갖다 우리가 회전시키려면 우리가 수차 또는 회전, 우리가 터빈이 있어야 돼. 그럼 터빈을 돌리려면 어떤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수력에서는 물의 낙차를 갖다 이용한 거고, 화력과 원자력에서는 증기, 뜨거운 증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증기를 만들려면 우리가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력발전에서는 석탄을 태워서 열을 내죠. 근데 그 석탄이란 게 상당히 대량의 석탄이 필요한 거고, 또 석탄을 태우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자, 본 수업에서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력 발전 중에서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일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원자력 발전이란 건 뭐냐면, 원자로가 있어야 돼. 그럼 원자력 구성이,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느냐? 열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원자력 발전은 연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연료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료를 갖다가 우리를 뭘 쓰냐? 첫 번째. 연료.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원자력 발전에서는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우라늄을 써야 돼요. 우라늄.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기름을 쓰겠죠? 근데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써야 돼. 우라늄 중에서 뭐냐면, 우라늄 235 원소. 그래서 우라늄 중에서 235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연료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연소시켜야 돼. 태워야 돼요. 석탄처럼 우리가 불 붙여서 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중성자야. 근데 이 중성자라는 게 이 만든 중성자가 상당히 빠른 고속 중성자예요.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 밀도가 어떠냐면 얘가 2 메가 정도 나와. 일렉트론 볼트 전자 단위로. 그럼 메가라는 건 10의 6승이잖아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가서 연료를 갖다 태우지 못하겠죠. 충돌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고속 중성자를 이 감속자라는 게 있어요. 감속자에서 이 고속 중성자를 좀 낮춰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면 두 번째가 감속제예요. 감속제. 감속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감속제란 거는 이거는 고속 중성자.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 밀도가 2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온다고 그랬죠. 이 감속제가 고속 중성을 뭐하냐면 얘를 갖다가 저속 중성자 또는 열 중성자, 저속 중성자로 바꿔줘. 그럼 얘는 에너지 밀도가 어떠냐면 0.02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속제 하는 역할은 뭐요?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감속, 속도를 떨어뜨린다 해서 얘가 감속제가 부르는 거죠. 감속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성자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역할. 감속제요. 그러면 감속제가 주로 어떤 재료를 쓰냐면 감속제 재료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경수. 경수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물, H2O. 근데 물 자체가 가볍다 해서 우리가 가벼운 물 해서 경수라고 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중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중수. 중수는 원소기호가 D2O야. 그러면 중수는 뭔가요? 중수 말 그대로 무거운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가벼운 물도 있고 무거운 물도 있어요. 이 경수는 우리가 각각 고초에서 우리가 물을 갖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죠. 근데 중수는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중수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냐면 물 1리터에서 중수 거의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야 중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수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병 1리터 있잖아요. 그게 1리터의 중수 가격이 얼마냐면 몇십만 원에. 병 하나에. 그 다음에 중수는 특징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은 얼음을 만들면 얼음은 보통 물보다 가벼우니까 뜨죠. 근데 중수로 얼음 만들면 가라앉아 버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중수 갖고 쓰는 게 이제 또 감속제죠. 그래서 감속제 재료는 경수하고 중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속제 이용해서 고속 중성자를 갖다가 우리가 저속 중성자로 만들었죠. 그러면 걔가 이제 여기서 연료배에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면서 이제 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열을 갖다가 이제 뽑아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가 냉각제라는 거예요. 냉각제. 냉각제는 뭐 하는 거냐 하는 역할이 얘는 핵분열 결과. 핵분열이 일어나겠죠. 핵분열로 인한 열을 적당하게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전달하는 매체. 열을 갖다 전달시킨다 이거지. 그래야 우리가 증기를 끓일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 냉각제가 쓰는 재질이 뭐냐? 재료가 얘도 마찬가지로 경수야. 내지는 또 중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감속제하고 냉각제는 같은 재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기본 구성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료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감속제 있어야 돼요. 근데 냉각제도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원자력 발전의 출력, 전기적 출력 조정을 뭘로 하느냐 이거지. 그럼 출력 조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네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면 제어봉이란 거야. 제어봉은 뭐는 거냐면 네 번째 제어봉은 지금 화면상에 보면은 제어봉이 지금 현재 요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돼 있죠. 그러면 중성자가 가서 헬륨에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제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이걸 갖다가 좀 출력을 갖다가 좀 낮추고 싶으면 요 제어봉을 갖다가 밑으로 삽입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가로막히겠지. 그럼 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어봉 위치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출력 조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제어봉이란 게 하는 역할이 뭐냐? 아, 원자력 발전의 출력을 제어하는 역할이다. 그러면 요 제어봉의 재질이 뭐냐면, 요 제어봉 쓰는 재질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카드뮴. 근데 우리한테는 생소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원자력 발전이니까 우리한테는 생소한 물질을 쓰겠죠. 그 다음에 하프늄. 그 다음에 붕소. 그럼 원자력 발전 문제는 이런 부분을 낼거 아니에요. 카드뮴, 하프늄, 붕소, 제어봉, 재질.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까지 끝난 거죠. 그죠? 발전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하고 달리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방사능 누출 문제가 있죠. 그게 제일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을 어떻게든 막을 거냐 한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반사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체를 둘러버려서 방사능 나가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반사체 갖고 안 되니까, 충분하지 못하니까, 요 겉에다 또 차폐지를 갖다 또 설치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겉에 콘크리트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몇 메타 두께로 이제 아예 채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거의 방사능이 누출 문제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 시간에는 이제 본 수업 시간은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가겠지만은 염두에 좀 이제 전기의 층감을 느끼게 해서 아, 발전이 특히 원자력 발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끔. 근데 원자력 발전은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약간 생소하죠? 그래도 요 정도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자. 그럼 본 수업할 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발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은 전기 보내줘야죠. 그건 우리가 선로가 있어야 돼. 전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전기를 보내주면 선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발전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나오는 전압은요, 23kV야. 그럼 우리가 쓰는 전압은 220V인가 23kV도 상당히 높은 전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 전압보다는 높은 전압이지만 실제로 전기를 갖다가 멀리 보내줄 때는 이 전압 갖고는 안 돼요. 이 전압조차도 약해. 그래서 어떡하냐면 요 전압을 변압기 통해서 여러분들 기기 때 변압기 배우죠. 그럼 변압기 통해서 이 전압을 갖다가 154, 345나 76으로 높여줘. 그러니까 뭐 10배 막 20배씩 높여주는 거죠. 왜 전압을 높여주느냐? 23보다는 154나 345, 765요 전압이 멀리 보낼 수 있더라 이거죠. 전기를 많이.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하면 송전 전압이라고 그래요. 송전. 송전이라는 게 전기를 갖다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송전 선로라는 건 전기를 갖다 먼 곳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전선. 그래서 우리가 송전자 필요한 거는 154나 345나 765다. 아마 요 숫자. 154나 345 특히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두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때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자, 이래서 154하고 345, 76으로 전압을 높여줬죠. 그럼 이제 송전해야 돼. 그러면 송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송전선이 있어야죠. 철탑이 있고 그 위에 전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를 갖다가 보내주는 거지, 먼 곳까지.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송전선로야. 이 송전선로에 대해서 이제 본 수업 때 배워야겠죠. 자세히. 자, 그 다음에 송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전이 끝났으면 우리가 154나 345, 765 전압을 우리가 쓸수 있나요?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전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변전소도 또 배워야 돼. 그러면 송전선로에서 765나 345나 154로 송전을 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전압을 갖다가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 전압을 바꿔주는 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변전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어떻게 바꾸자면 얘를 갖다가 20.9로 일단 다시 바꿔줘요. 그럼 22.9라는 건 발전단은 23하고 거의 비슷해지죠. 그죠? 근데 요 22.9를 갖다가 우리가 또쓸수 있어요?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배전설로 쭉 가야 돼. 배전설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갖다 이제 우리한테 배분시키는 거야. 그 배전설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보다 보면 가다 전봇대 있죠. 전봇대 변압기 또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배전설로에서 이 전압을 바꿔줘. 그럼 배전설로는 전기를 분배시키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가정용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220으로 바꿔서. 이게 전력이에요. 전력의 흐름. 발전소에서 전기 만든다. 변압기에서 전압을 바꿔준다. 먼 곳까지 전력을 수송해준다. 송전설로. 그 다음에 전압을 다시 낮춰준다. 변전소. 그 다음에 우리한테 퍼뜨린다. 배전설로. 여기가 부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전력공학의 전부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배운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에 대한 계측 개념을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송전 방식을 갖다가 뭘 할 거냐. 아까 송전설 했잖아요. 송전설을 뭘 할 거냐. 바로 교류송전과 직류송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교류송전하고 있잖아요. 교류송전이라는 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교류 만들어내서 AC 만들어낸 다음에 송전설 보낼 때도 교류. 변전소에서 전압 바꿀 때도 교류. 우리가 실제 쓸 때도 교류. 우리 집에서 교류 220V 쓰잖아요. 그죠? 즉, 발전단에서 23kV 교류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쓸 때도 220V 전기 쓰는 게 바로 교류 방식이죠. 가장 흔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직류 방식은 뭐냐면, 직류 방식은 발전소에서 만들었을 때는 교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컨버터라는 거. 컨버터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류를 얘는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로 바꿔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뭐냐면 인버터 통해서 역으로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꿔줘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이게 직류 송전이죠. 그러면 왜 전기를 갖다가 교류해서 직류로 바꿔준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직류해서 교류 바꿔주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송전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인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 때문에 그래,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죠. 그러면 요 육지 내에서는 여기 안에는 전부 다 교류 방식이야. 전부 다 교류 방식 쓰고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철탑 설치해서 전선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는 섬이에요, 섬. 여기다 전기 공급해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는, 옛날에는 제주도에 여기 발전소가 있었어요. 중유화력발전소가 있었단 말이야. 석탄화력발전소하고. 근데 예전에야 제주도도 그냥 발전해서 끝냈지만은, 제주도가 무슨 도시가 돼버렸죠? 제주도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이 이 발전소 감당이 안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는 관광 도시예요. 신혼여행,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전부 다 제주도 몰리잖아요. 근데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 발전소 구경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관광도시인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예 정치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발전소 전부 다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전기 생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제주도에 있는 모든 보기 싫은 발전소나 송전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대신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전기를 보내주자 이거지. 근데 요 육지 전라남도 해남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거리가 100km란 말이에요. 그럼 100km면 이거 갖다 100km 선로를 갖다가 철탑 세워서 우리가 전선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바다니까. 그럼 결국에는 바다 밑으로 해서 케이블로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케이블이 100km를 못 가요, 전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전라남도 해남에서부터 제주도 100km 구간을 갖다 뭘 냈냐면 얘를 갖다가 케이블 송전한 거야. 근데 케이블 송전은 교류가 한계 범위가 몇이냐면 얘가 한 20km 정도? 그러니까 교류해봐야 지중 케이블로 하면 20km 정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100km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류로 바꿔버리는 거지. 직류는 거의 뭐 한 300km까지 가요. 이상.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DC가 유리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직류 송전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제주도 때문에 등장한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제주도는 직류는 주파수가 없게 돼. 직류는 주파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케이블 송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류 송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직류 송전이죠. 네. 그다음에 송전선로. 송전선로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철탑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철탑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전선 설치해야 돼. 근데 전선을 철탑에다 묶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전기 흘러버리잖아요. 철탑도 우리가 금속체니까. 그래서 절연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애자야. 그래서 송전선 구성이 철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애자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전선이 있어야 돼요. 요 전선은 뒤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통 송전용으로는 AC, SR 전선 이런 거 써요.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송전선은 일단 철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선도 있어야 되고, 애자가 준비가 돼야 된다. 송전선의 3요소, 구성요소. 자, 그러면 요 내용 하나씩 보면은, 자, 일단 철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철탑이. 이게 실제 우리나라 철탑이에요. 그래서 보통 철탑이 이런 형태야. 그 다음에 요 철탑의 전선이 세 가닥이에요, 이렇게. 위에는 강우지선이고. 그러니까 전력선은 밑에 세 개라는 얘기죠. 지금 요 철탑의 암, 요 팔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얘가 첫 번째 전선. 얘가 두 번째 전선, A상, B상, 얘가 C상이고, 얘는 뒤에서 말했지만은, 얘는 가공선이에요, 가공지선. 그러니까 실제 전선은 네 가닥이죠. 철탑. 자, 실제 철탑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철탑이 보기가 좀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철탑을 이렇게, 마치 어떤 조각 형태로, 예술 형태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선 이런 철탑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변의 환경 쪽도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좀 일반 철탑보다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철탑이 모양이 어차피 철탑이란 건 전선을 갖다 설치하는 거니까 모양은 무슨 상관 있어요? 좀 보기 좋으면 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철탑도 있고 그다음에 전선. 전선인데 제가 전력선의 송전선 전선은 AC, SR 전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AC, SR 전선이 뭐냐면 이게 전선이야. 근데 전선 봤더니 이 보니까는 금속체가 있고 겉에 피복이 없죠. 철탑에 우는 전선은 피복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그래요. 나전선.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전선이 우리가 나전선이에요. 이걸 갖다 옆에서 이렇게 단면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크게 확대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보통 전선 재질은 어떤 전 재질이 많이 쓰냐면 우리가 보통 구리선. 왜냐면 요 구리선이라는 게 동선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도전율이 좋아요. 전기를 갖다 흘리는 능률이 좋다 이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리선이 좀 무거워. 무겁다. 그다음에 구리선은 가격이 비싸요. 그럼 무거우면서 비싼 전선 구리선을 갖다 우리가 실제 송전선로용 전선 쓰기 어렵죠. 그럼 송전선로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기도 할 뿐더러 너무 비싸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리선보다 조금 좀 가볍기도 하고 가격도 싼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알루미늄 선이 되는 거죠. 그럼 알루미늄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도전율도 적당히 나와. 그러니까 물론 구리선보다는 도전은 좀 떨어지죠. 약간 떨어져요. 그렇지만 도전율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가볍다. 그다음에 가격이 좀싼 편이다. 그래서 알루미늄 쓰면은 구리선보다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알루미늄 구리보다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면 유일한 단점이 요 알루미늄선이 좀 약해. 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알루미늄 갖고만 쓰면 전선이 약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면서 쭉 늘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 가운데 색깔이 좀 틀리죠. 요걸 갖다가 뭘로 썼냐면 우리가 좀 강한 재질인 철선을 갖다 끼워 놓은 거야. 이렇게 알루미늄하고 여기다가 철선, 스틸,
여기다 끼운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요걸 갖다가 합쳐서 ACSR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ACSR이 뭐 약자냐면 앞에 요게 알루미늄. A가 알루미늄 약자고 그 다음에 얘가 C가 컨덕터, 도체.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가 돼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도체. 도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약하다 보니까 뒤에 스틸, 철선이라는 얘기죠. 철선으로 R이 뭐냐면 레인포스트. 레인포스트라는 게 이게 보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강.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도체를 만들고 대신에 철선으로 약한 강도를 보강시켰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AC의 전선을 갖다가 우리가 말로 뭐라 그러면 얘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련 전선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의 전선을 가장 많이 씁니다. 실제로 거의 쓰고 있어요. 이게 전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송전선으로 구비 조건이 어떤 요소가 애자도 있어야죠, 애자. 그죠? 아.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게 현수애자야. 현수애자는 저렇게 생겼어요. 꼭 생긴 모양이 이렇게 비행접시처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도 있죠? 금구.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밑에 금구 있고, 이게 딱딱 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착착. 그리고 요 직경이 250mm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수애자는 보통 표준이 250mm짜리예요. 그럼 현수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하나 갖고는 전압에 견디는 게 한계가 있겠죠. 절연 내력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현수애자라는 게 철탑에다 요 애자를 갖다 여러 개 설치해. 그리고 현수라는 게 이게 매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매달아서 쓰겠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럼 몇 개를 매달느냐? 참고적으로 우리가 송전선으로 전압이 1호사, 3, 4호, 7, 6호 3단계 전압이잖아. 1호사일 때는 한 10개 정도 매달고, 3, 4호일 때는 한 20개 정도 늘리고, 7, 6호일 때는 그 두 배인 40개로 늘려버려요. 그 실제로 상당히 많은 현재를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인문 강의 시간에는 기본적인 송전, 전력의 발생 원리, 그대로 송전선 구성 정도, 이 정도까지 본문 수업할 때 이게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은 여기 송전소 구성까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